is Ayaki on the other side? Wait, though, this is dangerous. Such a good DPS Sigma here. Hello, everybody, and welcome to the 2020 Overwatch League Player Roundtable presented by Xfinity. I'm your host, Danny Lim, and today we have Isayaki and Void from Shanghai Dragons joining us today.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드래곤즈에서 오프탱크를 맡고 있는 보이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드래곤즈에서 플렉스 서포스를 맡고 있는 이자키라고 합니다. 박수! 이거 리액션이 왜 이래 이거? Let's start off with you know, simple and fun question. Void and Izayaki, how did you guys get into Overwatch? 저는 일단 대학을 준비하다가 게임의 길로 빠지게 되어서 워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다 저한테 이제 권유를 했어요. 제가 FPS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지게 되었습니다. Void, I'm gonna do a follow-up question. How were you as a student growing up before you were playing Overwatch? 학생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다가 대학은 포기하고 게임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거 게임에 그러면 처음에 좀 힘들었겠네. 뭐 부모님의 좀 반대도 무릅쓰고 좀 그래야 되지 않았나요? 부모님은 모르셨기 때문에 몰래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언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야 했는데 그걸 제가 임의로 먼저 미루고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나중에는 잘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끝에 가서는 그래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이자키 선수는 What was it about Overwatch that was the most like attractive to you? 기존의 FPS 게임과는 달리 좀 신선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트레이서나 겐지라는 캐릭터 자체가 저한테 엄청 신선했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쭉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자키 선수 포지션이 힐러죠? 네. 근데 힐러 얘기는 안 하고 딜러 트레이서 얘기하고 이러네. 게임의 시작은 겐지 때문에 한 거죠. 겐지가 너무 뭔가 멋있고 네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힐러 포지션이잖아. 그럼 네가 지금 예전에 좋아했던 캐릭터를 못하잖아. 네. 시즌 1 후반 때였나 그때 제니아타가 버프를 받았었어요. 사람들을 잡는 재미가 딜러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힐러로 바꿨어요. 시즌1 후반 그때부터 천천히 바꾼 것 같아요. 보이드 선수는요? 보이드 선수는 처음에 제일 좋아했던 영웅은 뭐였고 어떻게 해서 탱커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저는 오버워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리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리아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탱커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What was it about Zarya that like, you know, that you just fell in love with? 세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를 또 하기에는 귀찮고 점수는 올리고 싶고 이래서 그냥 계속 자리아를 했습니다. Were you guys surprised when you were first approached to join a Overwatch League team? 저는 리그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히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좋아! 놀랍지 않았다? 네. 그냥 당연히 될 게 됐다. 이자키 선수는? 저는요? 저도 근데 그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를 말한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이때쯤은 어디 한 팀은 연락이 올 텐데 했는데 일어나니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어디 팀에서. 좋네요. 요즘 이게 오버워치 리그 선수들에게 좀 트렌드인가 봐. 좀 되게 자부심 이런 게 자신감 이런 게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봐. 보기 좋습니다. 저 아까 그리고 또 보이드 선수는 이자키 선수가 예전에는 잘했는데라고 말했을 때 제가 웃는 거 봤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엄청 잘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했죠 그때는. 저 지금 보이드 선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처음에는 이자키 선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웃었던 것 같아요. 이자키 선수 할 말 있나요? 몰랐다면 아쉬운 거고 알 사람은 다 알았죠. 이자키 선수는 보이드 선수를 알았나요 그때? 이름은 보이죠. 이제 그때 당시 막 에이펙스도 뛰고 막 그랬으니까 이름만 알았죠. 이거를 지구 들어가네 이자키. 알겠습니다.
장난이고 오케이 오케이. How many years has it been since you guys became pro players? 저는 한 3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Void and Isayaki 3 years ago, and Void and Isayaki like right now, this year. Like, what's the difference?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프로 게이머란 직업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뭐 방송에서나 뭐 대회에서 막 이런 말과 행동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져가지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해졌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이드 선수는? 저는 그때랑 비교해서는 지금 게임에 더 진지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Alright guys, so what is it like competing at the highest level of pro play? 아무래도 빠른 속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빨리빨리 하는 거랑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et's talk about Shanghai Dragons for a little bit. This year, 2020 Shanghai Dragons is, you know, unstoppable. Do you guys feel pressure to like perform at a certain level because you guys are the number one seed team and a lot of Overwatch League fans say that you guys are the best team? 솔직하게 1등 팀이면 엄청 잘하겠지? 막 엄청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진짜 한 24시간 중에 20시간은 계속 부담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부담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자키 선수 좀 어떻게 하시나요? 뭐 따로 뭐 하는 게 있나요? 따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요. 다른 거에 집중하죠. 이게 연습이나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부담감을 없애려고 해요. 익숙해져야죠. How do you guys keep yourself healthy, like in not only physically but like mentally and emotionally as well? 일단 저는 몸 관리를 안 하고 정신 관리로 따지자면 그냥 화나거나 약간 그럴 때 그냥 혼자 제가 판타지 소설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책을 사서 다운로드해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자키 선수는? 초반에는 이제 막 콜라도 엄청 많이 마시고 이제 밥도 안 먹고 맨날 빅맥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했던 행동들이 그 타격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몸 관리로 따지면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멘탈 쪽으로는 취미 같은 거 하면서 짜증나고 화났던 걸 날려버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How are you guys feeling headed into the Grand Finals weekend? 그랜드 파이널에 대한 생각은 그냥 꼭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엄청 떨리고 긴장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 더 해서 이 팀은 우리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팀이 있나요? 샌프란시스코 쇼크 팀을 이기고 싶습니다. 작년 우승자이기도 하고 또 잘한다는 말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 오프탱크 플레이어인 최우빈 선수랑 친하기 때문에 이겨주고 싶습니다. 이자키 선수는요? 저는 한 팀을 주목한다기보다는 전 다 이기고 싶어요. 그냥 다? 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냥 나머지 세 팀이 다 잘하니까 여기 올라왔고 저희는 그걸 다 이겨야지만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싶습니다. 두 분 우승을 할 거라 자신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lright, Void and Isayaki,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Shanghai Dragons, I'll be rooting for you guy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bye. Bye-bye.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on this episode of Player Roundtable presented by Xfinity.